지평을 쫙 넓혀서 아주 넓게 꿈을 키우고 펼쳐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무 멀어 보이죠? 근데 우리랑은. 아까 뭐 청년 이야기 나왔고, 도전 정신 나왔고, 글로벌 이런 화두들이 나왔는데, 남의 나라 얘기 같잖아요. 굉장히. 내 이야기 같진 않죠, 전혀. 근데 제가,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민간 우주 개발이 진행됐을 때, 그맨 처음, 맨 앞에 있는 그런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아주 멋진 이런 그림을 그리도록 할수 있게 만든 씨앗을 심은 사람들이 맨 앞에 있어요.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청년, 도전 정신 했을 때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어떤 불굴의 도전 정신?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어요. 기술이 급가속화하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렇게 쭉 선형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완전 가속화하면서 익스포넨셜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익스포넨셜한 그런 마인드, 이두 가지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를 들어서요. 아까 브랜슨이 첫 번째 그 버진 갤럭틱 성공하고 나서 트위터에 그 우주인들이 막 댓글을 달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라틴어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읽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펄 아두아 뭐 아드아스트라 이런 식으로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댓글들이 많아서 이게 먼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해석을 하자면 이런 뜻인가 봐요.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해.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해 가서 그 민간 우주 비행을 이제 성공시킨 거죠.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 21년도에 민간 관광객을 태우고 전혀 퀄리파이 되지 않은 그런 관광객을 태우고 우주 비행을 성공시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대략. 한 5년 정도 걸렸을 것 같다. 저기 한분 계시고, 10년, 15년, 20년, 25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거의 25, 6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이 죽는 그런 사고도 많았고요. 그 테스트 비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21년도부터 17년 전이면은 언젠가요? 2004년이죠. 2004년도에 사실은 그때 첫 번째 이미 테스트 비행을 성공했어요. 이게 그때 성공할 때 찍은 영상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17년이나 계속 민간인이 탑승했을 때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17년 동안 계속 비행하면서 우주선을 업그레이드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테스트 파일럿이 한번 사망해서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거기다 17년 전에 첫 번째 비행을 성공했으니까 시작했던 건 그보다 훨씬 전입니다. 근데 이 시작을 하게 만든 또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에 이 사진 속에 있는데요. 혹시 누구일까요? 네, 그 가운데 이제 떠 있는 분은 스티브 호킹 박사고, 저는 그 오른쪽에 얼굴이 보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장면은 뭐냐면 저분이 만든 회사가 있어요. 무중력 비행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스티븐 호킹 박사를 무중력 비행 체험시켜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잘 아시려나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영국에서 활동을 하셨고, 루게릭 병을 걸려서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셨는데,